찾아가서 이게 뭐라고? 시스템. 시스템 소리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뭐 이게 다르게요. 이때가 리바이스야. 이게 유저고 얘가 이쪽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얘가 이쪽으로 답을 하고 얘가 이쪽으로 뭔가 얘기하고 이쪽으로 답을 해야지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여기에 각각 이름이 붙어있다. 얘가 유저가 너들이 얘한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해? 이벤트. 어? 이거 해봤어? 어? 해봤어? 네. 안 하면 진짜 한번 패잖아. 그치? 컴퓨터를 하드로 손으로 잡고 패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치? 뭐가 이유가 있니? 클릭하는 이게 전부 다 밖에서 얘한테, OS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게 트릭이야, 그치? 요게 현상으로 이렇게 이게 이거 말이야. 이게 클릭이지?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클릭하면 제가 방금 분명히 반응하는 거 맞지? 그게 이거야. 이거 이름하여 뭐라 해? 이벤트. 뭐니? 이벤트. 그게 이벤트야. 마우스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든. 이벤트를 누가 발생시키니? 유저. 오케이. 유저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마우스 이 기계로 가지? 네, 안 할게. 마우스 기계로 갔지? 그 다음에 저 기계가 어디로 전달해? 어? 이놈 이름이 뭐니? MS는 이런 윈도우즈라고 그러지. 띵띵띵띵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지? 지금 왜 윈도우라고 하니? 근데 그거는 샤넬 휴대폰이구나. MS는 뭐라고 그래? 노래가? 띵띵띵띵. 어쨌든 이걸 윈도우라고 하면 되나? 어? 왜 윈도우즈라고 하니? 이게 뭐라고? 왜 창이냐?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란 뜻이야. MS의 주장일 뿐이야. MS는 이 윈도우즈 OS만 갖고 있으면 네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창을 뚫어놓고 바깥 세상을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 뭐 한 달만 있으면 뭐 똑똑하니까. 그게 윈도우다. 그게 나다. 이런 뜻이야. 그치? 놀랍다. 그치? 그게 윈도우즈인데 그래서 밖에 유저한테 윈도우가 이 마우스를 얘를 사람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요. 이벤트가 윈도우즈가 이벤트 시스템. 윈도우즈 안에서는 이제 이벤트를 제너레이션 하거든. 이벤트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신호야. 전기 신호야. 근데 저기 리눅스에 윈도우즈에 해당하는 놈이 뭐니? 응? 윈도우즈가 두 쪽으로 나누어 있는 나라? 이렇게 나누어 있지. 위쪽이 윈도우즈다, 그치? 이게 옛날에, 지금은 아래쪽을 누르지 몰라서 이걸 옛날에 Win32라고 했다. 아래쪽이 뭐니? 이게 DOS였어. 옛날에는, 그치? 근데 이제 DOS 이 존재들은 없어지고 세대가 바뀌니까 이게 통째로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야. 그게 리눅스가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이 뭐니? 이게 그냥 통칭해서 그냥 리눅스 커널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 커널이야. 이 위쪽에 요거를 뭐라고 해? Win32에 해당하는 게 이게 X윈도우야.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맵핑이 된다. X윈도우랑 윈도우즈가 이벤트 제너레이터야. 두 가지 있구나. 하나가 이벤트 제너레이션을 하고 너들은 이 윈도우즈랑 X윈도우를 뭘로 보냐면은 이게 UI라고 봅니다. UI라고 봐. 맞지? 그러니까 리눅스에 독특한 GUI가 있고 윈도우즈에 독특한 GUI가 있잖아. 그게 이 라이브러리다니까. 거대한 라이브러리인데 이 속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거든. 그러니까 윈도우즈 갖고서 프로그램을 하면 거대 좌측 상단에 파일 뭐 오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게 거의 똑같은 포맷이 뜨지. 그게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 또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아주 똑똑한 그 포맷이 있어.
그게 전부 다 이 GUI 라이브에서 적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GUI가 이게 이벤트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이게 윈도우즈에 이 큐가 있다. 이게 큐지 큐 속에 이벤트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OS가 이 큐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일을 해주는 거야. 응?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OS가 디바이스한테 일 시킬 때 뭐라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야 너 이거 상태해 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해? 메시지? 이거 뭐라고 해? 일 시킬 때. 그리고 일 시키면 얘가 이 주원자 열심히 프린트 하지. 프린트 100장을 하고 나서 프린트 다 했다고 얘기를 몰라 하니. 이게 나 일 시킨 거 다 했습니다 라는 게 인터럽트고 그쪽이 일 시키는 건 뭐래? 공부해 찾아와. 그 다음에 이게 이벤트고 이벤트에 대해서 이게 다 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 바로 공부해. 어? 그러면 짝짝짝 맞지? 나사지? 지금 이게 결국 저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 아키텍처 봤지? 그 아키텍처에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IO 디바이스가 있는데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체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간에 이 OS가 유저와 하교를 연결을 하는 거가 전부 다 이 이벤트 메시지거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보면 똑같다. 메시지가 이렇게 큐에서 넘어가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도 이렇게 큐가 같이 있잖아. 이쪽에 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벤트 큐가 있고 이쪽에 이거 큐가 거꾸로도 붙어 있고 유저 프로세스에도 큐가 붙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저게 다 OS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됐니? 뭔가 이제 조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이거 읽으면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얘기가 좀 난 거겠지? 인터럽트가 어떻게 되냐? 인터럽트 트랜스퍼스 컨트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제너럴리.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고 through the interrupt vector. interrupt vector란 말 들어봤니? 이거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어? 안 배워?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배우자. 어디서 배웠니? 나는 과. 물론 나는 과인데 과목이. 하드웨어. 너들 왜 하드웨어 안 배워? 컴퓨터 구조 언제 배워? 지금 듣고 있니? 이제 시작했어? 이거 물어봐. 물어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와. 인터럽트와 인터럽트 벡터와 which contains the address of all service routine 서비스 루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른 거 뭐가 나오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고 루틴이 있고 그래? 인터럽트가 이게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 인터럽트가 이렇게 뜨는데 인터럽트 벡터는 어디 있어? 어? 인터럽트 벡터는 OS 속에 벡터 탭이 하나가 어디 있어? 몇 개가 되어 있어? 어떻게 알아? CPU 안 불렀다고 하니? CPU에 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지? 이렇게 어? 몇 개? 엔게야. 엔게 중에서, 방금 몰라. 엔게 중에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다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수가 딱 정해진. 옛날 내가 너들 맡을 때 인터럽트 다리는 16개였어. 지금은 아마 32개 정도 될 거야. 그만큼 인터럽트 다리는 이렇게 길게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다리 하나하나가 어디에 연결되니? 이게 CPU 아니야. 이 다리가 어디에 연결돼? 어디? 네이버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디바이스에 붙어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프린터고, 에프로디고, 이렇게 붙어있더라고. 응? 뭐, 키보드나,
키보드 띡띡 하면 이게 마우스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우스를 띡띡 하면 이놈이 CPU한테 가서 이 벡터로 뛰어들어온단 말이야. 벡터로 뛰어들어오고 이 벡터가 이쪽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이 있는 이 첫째 주소를 여기 적어놨어. 그래서 이쪽 서비스 루팅으로 가서 이쪽 루팅을 수행하는 거라고. 그 얘기다,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는 OS가 이거 하면은 진단을 못 나가니까 보조 시간에 배워와. 됐지? 트래블 뭐니? 용어. 새로운 용어. 트래블 뭐니? 자, 보면 뒤에 갈 수 있어. 어? 트래블 뭐야? 트래블하고 인터럽트하고 뭐가 달라? 트래블이 인터럽트지? 작년에 어셈블리 할 때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안 가르쳐 줬나? 저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알아. 트래블 뭐냐? 부럽지? 인터럽트인데, 트랩이 인터럽트인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야. 트랩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야.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뭐니? 저렇게 CPU 다리에 연결된 거. 트랩은 어디서 나와? CPU 다리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트랩을 발생시켜? 명령어가 있어. 어셈블리어 명령어 중에서 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어. 그 놈이 수행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뜬다. 응? 어디다 써먹어? 트래블 어디다 써먹어? 앱이 OS 속에 소프트 할 때는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홀딱 뽑고 들어간다고 그랬지. 옷으로 홀딱 뽑고 들어간다. 왜? 옷에 마이너스가 묻어있거든. 오만 세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 제거하고 홀딱 뽑고 소프트 하면 요 과정이 문제야. 그래서 이 지저분한 놈들은 속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속에는 절대 청정지역이거든. 그래야지 OS가 200개의 프로세스를 해사하게 365일 문제없이 돌려줄 거 아니야. 반도체 공장 가면은 앞에 클린룸이라고 있다. 에어바시 하는 거 이렇게 공기로 찍 이렇게 청소하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TV 보면 나오잖아. 그거 봐주면 트랩은 여기에서 먹는 인터럽트다 라고 기억해. 오케이? 자, 그래서 트랩이 여기 다 적어놨네. 트랩이 저 소프트 제너레이티드 인터럽트잖아. Caused either by an error or a user request. User request가 트랩을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도는 과정에서 나누기 0 그런 거 하면 트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치? 곱하기 뭐한데 뭐 이런 거 하면은 트랩이 발생을 해서 그 프로세스 죽여야 되지. 그치?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이상용 명령어가 트랩이다. 자. 아, 이게 훨씬 좋잖아. 사람이 역시. 인터넷 핸들링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알아와. 시험에 내줄게. 이건 풀 시나리오다. 쫙 연결된다. 그치? 그래서는 Preserves the state of the CPU, CPU 상태를 저장을 하고, storing registers, register 값들을 다 저장하고, and the program counter. 아까, 이게 뭐냐면, A 프로세스가 여기서 그만큼 돌고, 그 사이에서 context switching이 일어나고, 이게 B 프로세스로 네, 전환되는 거야. 컨텍스트 스위칭돼서 여기서는 A가 돌던 C가 돌던 뭐 어쨌든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만큼 시간을 할당하는데 이놈은 이름을 한 퀀텀이라고 그래. 하나의 시간 단위라고. 근데 저기에서 봐. 프로세스가 A가 돌다가 이 순간에 스탑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B가 돌다가 여기서 이 시간을 A가 다시 돌지. 저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한다. 죽었다가 밤에 눈었더니 6일 만에 살아났다. 이 얘기야 지금. 그 기간이 6일이야. 할머니가 살아있다가 돌아가셔서 밤에 눈어서 묻으려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6일 후에 살아났다고 신문에 어제 나더라. 며칠 전에, 그지? 맞지? 그건 내 보안은 어떻게 컨텍스트 수칭을 하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내 기습적으로 질문을 한 거야, 저 사람 친구한테. 기억 안 나? 그때 다 알았어. 2학년 때 내가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저장하니? 그게? 응?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고. 현재 상태를 뭘 저장하니? PC. 응? PC. PC 맞고 또? PCB에 저장하고. 뭐를 PCB에 저장하니? 그 상태가 뭐냐니까? 저거 뭘 저장하니? OS가 이게 양이 워낙 많아서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 해줬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치? 이게 티끌거랑 또 다른 유전점이 뭐니? 내가 예를 들었던 걸 기억 안 나? 금붕어 얘기 기억나니? 금붕어를, 살아있는 금붕어를, 왕 속에 금붕어가, 있는 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드라이 아이스에, 마이너스 72도에 집어넣으면, 예? 얘를 이 속에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꽁꽁 얼지? 그래서 입질을 놔둬. 입질을 놔뒀다가 다시 인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살아나지. 그치?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야. 그 상태를 보관했다가 다시 리스토와 이거를 스토와 STORE 스토와 스테이트를 스토어하고 이쪽으로 리스토어한다 보다 끄집어 낸다는 거 아니지? 아, 이 얘기 하기 전에 미안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또 해봤다. 전산 시스템이 뭐니? 컴퓨팅이라는 게 뭐니? 누가 만들었어? 최초에? 응? 컴퓨터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니? 혼노인만. 혼노인만 아니야. 내가 얘 한참 후배야. 나보다 조금 앞에. 그 한참 전에 누구니? 응? 갈런이야. 이름이 형이 뭐니? 플린이야. 얘가 지금 영국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잖아. 들어봤지? 네. 튜링 머신 어떻게 돌아? 캠프에 돌아. 근데 기본 프린시플이 뭐니? 기본 원리가? 전산 얘기들 맞아? 너 튜링 머신 배웠지? 어디서 배워? 오케이, 잘 됐다. 리포트 이거 봐. 써봐. 공부해봐. 튜링 머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제출 안 했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다음부터 뒤에 질문할 테니까 공부해봐. 그거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그치?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누가? 90명 중에서. 너도 배운 거 튜링 머신이 우리가 지금 그 쓰는 펀노이만 머신이 하고 싶어요. 원리를 알아. 그게 딱 두 가지다. 하나가 튜링 머신의 아주 기본 프린시플은 스테이크야. 스테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스테이크가 이쪽으로 얼마 가는 걸 뭐라 그래? 선이. 이거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지? 그치? 상태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거기 나와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다른 스테이크로 넘어가고 그치? 아니면 G 스테이크로 몇 명 돌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거꾸로 돌아가거나 이거가 연산이지. 이게 컴퓨터지. 이거를 최초로 아이디를 내고 만드는 게 튜링이야, 수학적으로. 맞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상태천이라는 거가 이 상태라는 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메모리야. 잘 생각해봐. 1을 담았지.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잖아.
2년 더하기라는 오퍼레이션 뭐 뛰어넘어가서 이게 또 일을 집어넣고 합판이 이거저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컴퓨팅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에 있는 단계라고 그래서 컴퓨터 속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네 상태 값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니까 아니 메모리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면 없지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되는 거야 상태 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혼자 보관하고 뱅뱅 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뱅뱅 놀라면 이게 램이지 맞지? 자꾸 리프레시해 주고 이거 상태 보관을 해야 되거든 이게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 상태를 보관을 하기만 하면 이 상태를 잘 보관하면 항상 이 상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컨텍스트의 진짜 이게 이거야 말 되니?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하더라도 중간에 딱 스탑을 하고 그치?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프로세스 입장에서 계속 연산을 하고 싶은데 CPU가 왜 그만해? 라고 중간에 난데없이 딱 끊거든 그래서 그 어셈블리 시간에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거 맞지? 딱 끊고 나서 그때 값을 다 상태 값을 보관을 하는데 내가 질문이 상태 값이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답이 아직도 신동창게 나와 주소도 포함돼 또 딱 한 방에 내가 질문하는 게 대부분 단어 하나다 답이 그게 뭐니? 더 나이스하게 너 알 것 같지? 뭐냐? CPU 속에 뭐가 들었어? 레지스터가 들었지? 몇 개니? 100개야 그 레지스터로 홀딱 다 뜯어 모아놓은 게 그게 상태값 전부다 상태값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에 개수를 정해놓는다 그게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그 상태로 못 돌아가는 게 레지스터라고 말대니 CPU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CPU가 있으면 CPU 속에 레지스터가 뭐 32개도 있고 64개도 있고 긴 놈, 짧은 놈, 상태값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CPU 속에 있는 이 레지스터를 양을 만든다 그치? 개수가 뭐 한 60몇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새로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금고 속에 딱 집어넣어놨다가 이 상태에서 딱 스탑한 상태에서 레지스터값만 딱 끌어서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10년 후에라도 그 금고 속에 넣어놨던 레지스터 값을 끄집어 해서 CPU 다시 로딩을 하면 CPU는 금고처럼 살아난다고 딱 그 상태로 돌아가 이해돼? 그게 이 얘기는 똑같지? 메모리랑 똑같지? 튜링 머신에서 있는 얘기야 그래서 현대 아직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최신의 CPU도 요즘 이 튜링 머신에 그 기반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다 이해돼? 진짜 돼? 이게 포멀만 머신이야 이게 그치? 명령 하나하나 수행하고 패치, 리드, 패치, 뭐 엑시큐트 이거 순서되었지? 다섯, 여섯 단계 그래서 그 상태값이다 하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 이런 얘기는 단편적인 답변이고 완전한 답변은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 값을 전체를 세이브하면 그게 그 순간의 상태를 통째로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게 정답이야 맞니? 그래서 여기에서 CPU 여기에 state of the CPU 단계 결국은 CPU 속에 있는 모든 메모리 아죠 레지스터 값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레지스터 0라고 써놨잖아 and program counter도 레지스터 스페셜 레지스터지 그지? 요 통째 요거를 다 세이브를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determine 자기는 which type of interrupt has occurred 그러고 나서 딱 보관하고 나서 아까 인터럽트 벡터 여기 이거 됐었지 그지? 인터럽트 벡터가 뭐 16개나 32개인데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점프를 해가서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코닝이고 하나는 벡터드 인터럽트인데 이 두 개 차이가 뭔지 알아?
아니? 얼른 CPU가 데이지 체인이라고 들어봤니? 아주 아름다운 봄날에 뒷동산에 데이지 꽃이 피지. 이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야. 너희들이 들어나오다 옛날에 최근에 얘기했잖아. 동화책이 그런 지가 너희들이 나오다 반밖에 안 됐을까? 데이지 꽃이 뭐니? 이게 우리말이 뭐니? 민들레 비슷해. 그냥 이 야생의 무한히 그냥 피는 아름다운 꽃이 민들레도 이렇게 생겼지? 이 얘기는 안 들을 거가 아니야. 이 돼지꽃이 이거 비슷해. 그래서 서양에서는 돼지꽃을 이렇게 애기들도 데이트한다, 그지? 뭐, 다섯 살, 어떤 애들도 서로 데이팅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돼지꽃을 그냥 뭐, 데이팅 물어보면, 팔찌도 만들어주고, 링도 만들어주고. 이걸 다 받아봤어? 이한테도 받아봤어? 그게 돼지 꽃인데, 돼지 꽃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 돼지 체인 얘기하려고. 이걸로 꽃이 있고 꽃이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하면 돼지 체인이 연결되지. 그치? 꽃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꼴링을 하는데, 꼴링은 쉽게 얘기하면 저 친구 아까 나한테 졸았어. 내가 눈이 어디 가겠어. 자꾸 저 친구한테 간단 말이야. 저놈이 자나 안 자나 자꾸 내가 쳐다보는 게 꼴링이야. 넌 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지. 꼴링이 비싼 거다, 그지? 내 저 친구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숙제를 줬는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자꾸 쳐다봐야 되니까 난 내일 못하지. 쳐다보는 순간, 그지? 폴링이 그 방식이야. CPU가 프린터한테 일을 시켜놓고 이 프린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CPU가. 이게 폴링이고 나쁜 놈이야. 대신에 굉장히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 벡터 데이터로 들어넣으니 누가 알아? 반대 개념이겠지, 그지? 어떻게 해? 어? 디바이스가 CPU. 그래, 디바이스가 CPU한테 알려준다. 언제? 일이 끝났을 때. 그게 벡터든. 그래서 CPU가 있고 다리가 디바이스에 연결돼 있잖아. 이게 CPU고, 그지? 신호가 항상 이쪽에서 된다고. 디바이스에서 CPU.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나 일 끝났습니다. 나 이 끝났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터럽트인데 왜 앞에 벡터가 붙어? 저는 인터럽트 종류가 여러 개거든. 그래서 벡터 테이블이 벡터다. 서양말로는 저 영어로. 그래서 거기에 몇 번째 인터럽트가 떴다는 누가 벡터로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저 이름이 벡터입니다. 됐니? 작업이 그래 종료됐음을 알려주는 방법이야. 거기에 디바이스 쪽에서 CPU를 알려주니까 이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CPU 입장에서는 한결 쉽지. 이게 벡터드 인터럽트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CPU가 제가 일이 끝났는지 자꾸 쳐다봐야 돼.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 일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데 1초 만에 한 번씩 쳐다볼 거야? 5분 만에 한 번씩 쳐다볼 거야? 그 인터럽트도 어쩌고 간격도 문제지. 자주 쳐다볼수록 이게 빨리 끝나면 그 다음 일을 또 맡길 수 있대, 그지? 좋은데? 나쁜 걸 보니 자주 쳐다본다는 거는 내 일을 그만큼 가다가 중단했다 또 가다가 중단했다 이런 뜻이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폴링은 굉장히 싸게 CPU를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PU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게 나쁜 점이야. 오케이? 12 끌어가면 뭐 하는 거니? 응? 12 끌어가 들까? 어? 뭐라고? 전기 신호를 왜 주는데?
저들한테 클락이 있어? 왼쪽 가슴에 손대봐. 몇 번, 몇 박자 해봐. 클락 뛰지? 초당 몇 번 뛰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베리블이야. 79번. 10회는 몇 번 뛰어? 2.8기가, 3기가 정도 보내고 3시간면 1초에 몇 분이지? 아마 1억 분이 넘는다. 1초에 펄스가 이 심장 박동이 1억 번 넘는다. 사실은 CPU 클락에 해당하는 게 사람의 뇌파야. 뇌파가 이렇게 보면 뛴다고 그러거든. 그걸 뭐 내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심장 얘기를 하는데, 심장은 너는 배로 잡아봤니? 배로 심장을 이렇게 따로 빼내도 한참 동안 뛴다, 그지? 왜, 왜 뛰어? 클락이 고속에 들어있어. 굉장히 뭐 작은, 클락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를 돌려내면 안 된대. 사람 심장에도 똑같이, 펄스를, 심장 박동을 생성하는 그런, 그게 우리 몸의 시계야. 시계인데, CPU가 1초에 1억 번의 보조를 맞춘다. 우리 ROTC 학생들이 3학년 되면 뭐 죽기 살기로 줄을 서서 쫙쫙 보조를 맞춰서 그런 거 넣잖아. 그게 클락이거든. 10명이 모여서 그런 걸 걸어도 하나는 걷듯이 쫙쫙쫙 맞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걸어? 그게 클락이 통하기 때문에 저들끼리 구령을 맞추잖아. 그치? 그러면 메인보드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칩들이 붙어 있고, 디바이스가 뭐 수천 개가 붙어 있는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구령이 필요하지. ROTC의 구령이 필요하지. 그 구령에 해당하는 것이 클락이다. 그러니까 걔들은, 컴퓨터는 구령을 1초에 1억 번을 부르는 거야. 그 사이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 오직 1억 분의 1초마다, 구령이 날 때마다 뭔가 한 세부씩 진행을 하는 게 클락이다. 이해되지? 그게 없는 시대 뭐니? 아날로그야. 아날로그고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클락이다. 그래야지 이게 상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치? 이게 상태 처리가 아주 절대 이렇게 이루어지지. 지금 어머니 모른 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디지털 시스템은. 응? 그래서 클락은 그런 용도로 필요하고, 이게 IO 일인데 IO 리퀘스트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 다운레지에서 IO 리퀘스트가 일어나면 그가 일이 일어나고 종료가 됐다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요 클락, 요 IO 리퀘스트나 요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뜨면은 실제로 CPU가 프린트한테 일을 시키고 일이 종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부 이런 신호로 일어난다.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배웠지? 메모리 만들 수 있니? 세상이 다 망했어. 너 혼자 살아 남았어.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는 만들고 살아야지. 어떻게 만들어? 방에 가서 모래 파다가 녹이면 이것부터가 되지? 그치? 반도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부터가 이렇게 그 실콘 파이프가 만들어진다, 그치? 여기에다가 그림을 새겨놓으면은 뭐가 만들어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지? 어떻게 만들어? 다리 세 개만 붙이면 트랜지스터야. 그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가운데 다리 딱 붙이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야. 트랜지스터를 두 개를 딱 물리면 뭐가 돼? 플립플랍이 되지? 배웠냐? 나는 그거 40년 전에 배웠어. 30년 전에 배웠어. 너들은 작년에 배웠잖아. 그럼 트랜지스터 두 개 연결해서 플립플랍 만들 수 있니? 플립플랍이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어? 상태를 저장하는 거지? 플립플랍은 뭐의 기본이야? 메모리지? 어떻게 만들어? 꼬리를 이래 물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미안한데 나쁜 얘기. 음식을 뭘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그럼 우만이 돌지. 그지? 그게 플립플랍이야. 맞잖아.
출력이 입력으로 연결해보면 평생 바깥에 새로운 음식물은 안 먹고 그 음식물은 계속 뱅뱅 돌아서 사랑한다 하는 게 플립플럽이야. 어쨌나 그게 메모리야. 그게 랩이라고. 그치? 우리가 쓰는 메모리를 그렇게 만든다. 야, 그럼 메모리 만들었어? 한 10명만 만들면 돼. 그렇게 이제 강의에서 모략하다가 플립플럽 만들고 메모리 만들면 여러 개 만들면은 처음에 메모리 한 기가를 만들었다가 1기가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1기가만큼 반복하면 할 일 없는 거야. 메모리 갖고 CPU 만드는 거야? CPU가 메모리를 CPU를 메모리로 만들었다는 건 너들 아니? CPU 까면 노동의 메모리다. 메모리에다가 어떤 특별한 로직, 아주 간단한 로직. 난 대학원 1학년인데 CPU를 만들어봤어. 아, 나 그 교수님한테 아직도 고마운데. 그거를 안 배웠으면 난 식구가 나한테 환상이었을 텐데 그걸 만들어 보고서 야 이것도 별거 아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 식구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면 메모리를 몇 개를 연결하면 그게 또 식구가 된다. 식구를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식구야. 메모리 만드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다. CPU 만드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있어.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빠르긴 한데 어려워. 이거는 그 2학년 때 배웠던 그 디지털 논리 회로를 알아야 되는데 남들 다 죽으면 남들 살아나서 논리 회로를 알 틈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전산이니까 프로그래밍을 짜놓으면 메모리에다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CPU야. 명령을 해독하는 것만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로드, 어큐뮬레이터, 로드 어큐뮬레이터, 또 애드, 스토어, 이 세 개만 있으면 되지. 그지? 명령어 세 개만 있으면 가장 간단한 CPU로 만들 수 있으니까. 왜 CPU 만들었어? 메모리랑 연결하면 컴퓨터 됐잖아. 이해되니?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책을 찾아서 만들어봐. 머릿속으로는 적어도 10% 만들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이거야. 클락은 어떻게 만들어? 클락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요. 클락은 어떻게 만들어? 수정이 있지, 수정. 크리스탈 말이야. 너들 저 와이 마시는 수정. 이걸 박사를 내. 크게 는 수정 조각이 생긴다. 그 조각에다가 점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얘가 뚫기 시작해. 또. 얼마나 들어? 수정 특성에 따라서 1초에 1억번 뜨는 놈도 있고 1초에 1000번 뜨는 놈도 있어.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이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컴퓨터가 다 만든 거야. 어쨌든 이 그 디지털 논리나 전기 이 신호가 별로 복잡하지 않다. 의외로. 그게 복잡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지. 거의 다 여러분들 상식 속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감을 한 번씩 만들겠다고 작성을 하고 달라지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요입니다. 아요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사실은 CPU나 이런 거랑 꽤 깔끔한데 아요는 지저분한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 이게 아요거든. 그치? 이게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니 내가 시키고 시키니까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겠어. 그게 실제로 CPU와 IoT 디바이스 간에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이 만나. 컴퓨터를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비슷한데 IO가 스타트 되면 컨트롤 리턴이 나중에 되고 그 사이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이거는 사실 이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이거 보고 안 되는 것만 이해 안 되는 것만 다음 주에 질문하고 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시스템 콜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스템 콜이 아까 그 오른쪽 자들이 감기 때문에 이 유저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하면 시스템 콜을 하면은 한 순간 OS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게 되거든. 돌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브에 가서 이렇게 돌고 리턴하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커널도 아까 어제 얘기했던 20만 중에 프로그래밍이거든. C 코드를 짠 프로그램이야. 이 코드를 누가 수행하니? 얘는 누가 수행하니? 이거 워드벤치야. MS 워드, 워드를 보냈다고 참. 워드가 수행하는 거지? 근데 얘는 누가 수행해? 응? OS가 수행해? 이게 OS인데요. OS가 아, 진짜 생명이 이상하다. 누가 수행하냐는 말이 이게 코드잖아. 메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지. 응? 메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함수도 없고 수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 수행, 이 코드 수행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메인 프로그램 짜지? 헬로 월드 짜잖아. 헬로 월드에 그걸 누가 수행하니? 그 프로세스의 주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화면에 밀어내고 그게 끝나면 자기가 죽지. 그게 어플리케이션 헬로 월드 프로세스가 수행한다라고 말을 하자고. 응? 그러면 헬로 월드를 한 줄 짰어. 헬로 월드라는 걸 짜면 이 헬로 월드를 수행을 하면 헬로 월드가 유저 프로세스에서 놀다가 지가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니? 못 내보내지? 화면에 내보내는 놈은 누구니? 이게 VGA 카드가 내보내지? 그치? 그래픽 카드가 내보낸다고? 그럼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OS도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헬로월드가 딱 한 줄이지만, 이게 지원자 유저 프로세스가 된 걸 논다고 끝이 날 일이 아니잖아. 따라오고 있어? 질문이 헬로월드를 수행을 하면, 이게 프린트문이잖아. 네? 프린트 앞에 이렇게 붙였잖아. 프린트. 프린트하면 이게 프린트라인 시스템 코를 타고 들어간다고. 안에 들어가서 얘가 VGI 카드에다가 헬로월드라는 스트링을, 헬로월드라는 스트링을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아까처럼 인터럽트를 기다리지. 그지? 기다리면 헬로월드를 얘가 이제 그때부터 VGI 카드에 있는 작은 새끼 CPU가 돌면서 이게 붙어있는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글씨를 치고 다 치면은 이렇게 인터럽트 걸어서 다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리턴 리턴 하면 화면에 헬로 월드가 나왔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한 줄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이게 OS를 거쳐서 IO를 거쳐서 한참 도왔다가 나오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거기에서 이제 이게 IO 구조를 설명하는 그 전체 시나리오예요. 그 와중에 시스템 폴드 있고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도 구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한 다음에 저게 결과가 나타난다. 얼마나 복잡하냐 그 얘기야. 또 읽어봐. 그다음 그래서 여기에 IO 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아 여기 시계가 있구나. 요것만 얘기하고 끝나자. 아이오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싱크로스 방식으로 또 하나는 싱크로니스 방식인데 우선 싱크로스는 이게 인문적 영역이고 이게 커널 영역이고 커널 영역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프트 핸들러,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쪼개면 근데 싱크로스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유저가 예를 들어서 너 프린트 줘 라고 얘기를 하면 프린트를 시켜놓고 프린트를 지가 시킨다는 거가 프린트를 사실은 이 유저 프로세스 자기가 하는 속에 들어간다. 중요한 얘기인데 하는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쭉 하고 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한테 일을 시키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프린트를 다 하고 다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줄 때까지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짓을 안 하고 그게 싱크로너스야. 예를,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는 유저 프로세스가 이 디바이스한테 내 어떤 문서를 한 장을 프린트를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즉시 나와버린다. 나와서 딴 일을 하다가 이게 프린터가 프린트를 다 하고 나서 프린터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알았어 라고 하고 보고를 받고 또 계속 일을 한다고. 전혀 다르다 그지? 예를 들면 이 싱크로너스 방식의 어떤 이 점프를 한번 해볼래? 또 싱크로너스 방식의
통신에 있어서 예배 한번 들어볼래? 전화는 뭐니? 그치?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이러지? 답 안 하면 뭐해? 이렇게 되지? 답을 하면 대화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싱크로스다. 어싱크로스의 이그점프 뭐가 있어? 문자. 이메일, 문자, 이런 거다. 문자 보내놓고 봤던 말들. 나는 문자 보내놓고 치아 메일 하지? 계속 메일하고 문자가 답이 오면 그때 제가 메일에 저 문자에 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어싱크로스다. 그러니까 싱크로스, 어싱크로스는 대부분 통신쟁이들이 하는 용어지만 CPU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이게 사실상 통신이거든.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래서 메인 CPU와 서킷 CPU 간의 대화 방식에도 싱크로스와 어싱크로스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 확인 잘했어. 여기 CPU가 있고, 그치? 메모리,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그치? 이 CPU가 저 디바이스랑 얘기를 하고 싶었더라고. 이게 통신이야. 또 이 메모리 디바이스와 또 다른 디바이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통신의 문제지. 통신의 문제에 있어서 방식을 싱크로스하게 하든가 어싱크로스하게 하든가 됐지? 그래서 싱크로스, 싱크로스라고. 그러니까 너도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 비행기에 네트워크 있는 거 알아? 자동차에 네트워크 어디 있니? 캔이라고 들어봤니? 카 에리어 네트워크야. 램이 뭐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지? 카 에리어 네트워크야.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 안에 그 메인 대시보드 안에 CPU가 들어있지? 메인보드가 들어있다, 그지? 거기에 엔진 컨트롤 하는 ECU가 들어있지? 트랜스미션에 그 TCU가 또 트랜스미션에 새끼 CPU가 또 들어있어. 브레이커에 또 CPU 들어있지? 브레이커 장치에. 그것만 해도 자동차 CPU 4개가 들어있다. 그치? 나머지 공조 시스템 여기 또 CPU 또 하나 들어있거든. 그들 간에 CPU로 이렇게 망으로 연결되어있다. 알았어, 몰랐어. 자동차가 내장 기계 제품 아니야. 우리 제품이야. 소프트 제품이야. 또 우리 거야. 이게 그래. 너 F22, 내 F22 공장에 갔다 왔어. 그 메인 CPU로 보여주더라고. 비행기가 fly by wire라고 그러지. 그 이상 옛날에 그 하이드롤릭 저 퍼프레인에 이렇게 찍 하면서 이렇게 빨고 나오는 거 있지. 그걸 하이드롤릭이라는 건데 그게 기계 방식이야. 그렇게 만든 비행기가 보잉이야. 보잉기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어. 옛날에 우리 그 등산 것들. 근데 유럽 에어버스가 후발주자잖아. 후발주자가 그 주요 시장에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신무기로 무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어버스는 전부 프라이바이 와이어 바꿨다. 그러니까 그 날개 끝에다가 모터를 전기 모터를 갖다 붙여서 전기 신호를 주면 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날개를 다 바꿨어. 하이드로릭 안 쓴다 에어버스는.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경제적이고 그런 거거든. 미국 놈은 유럽 애들 보고서 그렇게 얘기냐고 했겠지. 방식이 다르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그래서 이 모터 컨트롤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저 컴퓨터 제어로 할 거 아니야. 그 속에 전부 다 소프트라고. 우리 여기 연구실에 비행기 만들잖아. 민항공이 만들고 다섯 대까지 팬덤 비행 됐는데 전부 소프트다. 소프트 20만 원씩 달라. 그러니까 민항공기 기계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 큰 국가야.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60%인데 기계 나 하나도 모른다. 나 비행기 어떻게 나는지 몰라. 근데 그거 비행 무인항공기 만든 애거든. 비행기 그 기체 어디서 만들어? 하비샵 가면 하비샵을 운영하고 되고 취미하는 데 있지. 그거 가면 20만 원 주면 비행기 껍데기 산다. 무슨 문제인데. 또 사서 전부 그 컴퓨터 제어냐 중심이고 그 우리가 EFI에서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응? 그러니까 컴퓨터가 배 만들지? 조선하는데 그게 소프트 엄청 들어가거든. 게임 만들지? 자동차 만들지? 또 말해봐. TV? 아이고 TV 요 속에 스마트 TV잖아?
TV가 PC지. PC에다가 모니터 큰 거 붙이는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 컴퓨터지. 그 통신칩은 좀 한데. 그것도 PC에다가 통신칩 붙여놓은 게 스마트폰이고 아이패드야. 맞잖아. 애플을 그 컴퓨터에다가 통신칩 박아놓은 게 스마트폰. 뭔데? 그거 다 우리 공장이야. 저기 차려. 조지 말고. 다음 차례입니다. 에어비아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니? 이게 앱이라고 그랬지? 앱이면 여러분들이 짠 거야. 가장 일반적인 앱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뭐니? 헬로월드지? 헬로월드. 프린트 F 이렇게 되잖아. 프린트를 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 이게 뭔가 라이트 오퍼레이션이잖아. 어디에다가? 모니터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이 밑에 이게 너들 보기에 프린트 F지만 실제로 컴파일을 하면 이게 라이트 부분으로 바뀐단 말이야. 라이트에서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잖아. 그치? 시스템 콜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가 리드 라이트,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크리에이트야. 크리에이트 모든 파일에 대해서 유닉스, 지금 우리가 유닉스 공부하고 있지, 그치? 유닉스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유닉스는 모든 디바이스를 그냥 파일로 본다. 세상에 별난 디바이스가 없다라고 보고, 모든 이런, 아까 그, 여기 있었던 그림들에 있는 그 디바이스 있지, 그 디바이스를 그냥 파일로 본단 말이야. 파일의 특징이 뭐니? 파일의 특징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첫째, 크리에이트고, 그 다음에 오픈, 리드, Write, Close 이 다섯 개의 API만 있으면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게 유닉스의 주장이야. 모든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너들이 그 좋아하는 오디오 카드나 그래픽 카드나 모든 디바이스를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를 이 디바이스는 다 다르다 그치? 근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 더 씌워놓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다섯 개의 창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디바이스를 이런 과정으로 바꾸는 거를 그냥 뭐라고 했니? 추상화를 해. 이게 엑스트랙션이야.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모든 디테일한 거는 다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하지. 이게 시스템 콜을 콜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콜을 하면 이게 한참 돌아서 결국은 디바이스 모니터로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내려갔을 적에는 어떻게 콜하니? 뭘 콜해? 이게 위에 상부 API가 이렇게 있고 하부에 디바이스 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콜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 그게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속에 있고 속에를 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콜하는 함수가 또 있다고. 이거 함수 콜이야 그냥. 함수 콜은 알지? 가장 일반적인 함수 콜의 모양이 뭐니? 응? C에서 메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후라고 함수 콜을 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후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점프해 갔다 리턴해서 이렇게 끝나잖아.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 콜이지. 근데 이게 함수 콜이야. 함수 콜로 해서 내려가면 얘가 디바이스가 작업을 하지. 작업을 끝났다고 하고 끝났으면 뭐라고 해? 이쪽 올려준 게 뭐라고? 이게 인터럽트야. 내가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OS한테 알려줘야지. 왜 인터럽트를 걸어? 이 커널과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가 뭐니? 싱크로너스. 또 다른 게 어싱크로너스. 그치?
그래서 이 싱크로스, 싱크로너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인터럽터가 가면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에서 들어가서 아, 이 데이터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올라가는 게 뭐라고? 응? 이게 시그널이야. 왜 시그널이? 이게 메시지가 여기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지. 이게 큐가 있었다고. 메시지 큐가 있었다고. 이 예를 들면 프린터 헬로 월드라는 거를 프린팅해 주세요라고 큐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던 거야. 큐에 집에 넣어놨고 얘는 또 뭐라 해. 얘는 어싱크로너스를 또 하는 거야. 앱은 프린터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 스트링을 큐에다 던져놓고서 이거 프린트해 주세요라고 하고 자기는 또 나와서 바로 딴짓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어싱크로너스니까. 그리고 나서 딴짓 하고 있다가 헬로 월드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일이 끝나면 그 일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것이 시그널이란 말이야. 그게 인터럽트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커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방식이고 커널과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대화가 시그널이야. 됐니?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했던 내용이야. 오케이? 그렇게 적으면 됐고, 두 번째가 뭐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처리가 이건데, 이거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건데, 이 그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 시작이, 이 그림의 시작이 여기니? 이거니? 이 신호니? 어? 어? 이거야. 이 세로줄 있지? 이 세로줄과 아이오가 리테스트가 됐다 이 얘기야. 여기서 아이오가 리테스트 된 거야. 조줄이 이 신호야. 아이오가 리테스트가 되면 리테스트가 되면은 바로 아이오가 즉각 대답하진 않고 이게 시간이면은 이게 시간축인데 약간의 딜레이도 있을 수 있잖아.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가 아이오가 시작됐으니까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데이터 트랜스퍼 시간이야. 그러고서 데이터 트랜스퍼 끝났지. 끝나면 뭐가 발생해야 돼? 인터럽터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인터럽터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인터럽터가 발생을 하면 이게 CPU가 유저 모드에 돌다가 유저 모드에 돌다가 내가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하다가 카메라맨이 교수님 이거 녹음 안 됩니다 이러면 인터럽터지. 그러면은 내가 강의하다가 즉시 중단하고 카메라 문제를 들여야 볼 거 아니야. 그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다니더라고. 이해되니? CPU가 자기 본업을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데이터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 끝난 것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이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전체 시간 중에서 아주 짧은 부분 처리하고 끝난다. 그치?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앱이 자기 하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본업으로 돌아가다가 또 IO 리퀘스트가 새로운 뭔가 일어났어. 일어나면 여기서 다시 이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가 이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인터럽터가 뜨면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으로 간다고. 됐니? 한 가지 아직 말을 안 해준 게 있다. 이 IO 리퀘스트는 어디서 뜨는데? 얘는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는데? 어? 왜? 왜 얘가 여기 나타났어? 여기 안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지 않고 왜 여기 나타났어? 이걸 얘가 그냥 저자가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야? 아이오 리퀘스트를 시작을 누가 시키니? 유저가 어떻게? 유저가 시키는 거 맞다 답이다. 이벤트 아니다. 어떻게 시켜? 응? 클릭. 맞아. 마우스 클릭하는 게 그 이벤트야.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라이트 문이나 앱 오프닝 이런 거 있지. 파일 오프닝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앱 오프닝 만나면 이게 아니거든. 그치? 또 앱 라이트 있지. 파일에다가 라이트 뭐뭐 하라고 적는 이런 함수를 만나면 그 함수 자체가 아이오를 하란 뜻이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안에 너들이 프로그램 짤 때 파일 처리하는 함수를 집어넣지. 그 함수를 만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야. 이해되니? 두 개의 함수를 fopen이나 fwrite나 뭐 이런 함수, 저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면 하부에서 무슨 작업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 부분이 다 이해됐지. 오케이? 질문 있으면? 없어? 다 알아? 세 번째 간다? 세 번째 부분이 태경무 씨. 태국에 저 리포트 하라는데 안 했어. 실제 리포트 한 사람 들어봐. 태경무 씨는 한패 천리도라 그랬지?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에 있는 것. 또 이 리포트야. 이게 처음부터 현재 스테이터스에 현재 상태에 포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짚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엔드 스테이트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컴퓨테이션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복잡한 연산도 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튜링 머신의 기본 원리다, 그치? 그래서 이 다섯 자리에 있는 거라고. 내가 뭐니? 현재 비트, 커런트 스테이트, 현재 상태. 0이냐 1이냐 이 값은 오직 0과 1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풋 값. 인풋 값이 현재 상태에서의 인풋 값이 뭐냐? 0과 1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 거냐? 현재 상태에서 인풋을 받아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현재 선이야. 넥스트 스테이트 값을 나타내고 넥스트 스테이트 값 다음에 얘가 아웃풋이야. 그럼 이게 엔드 스테이트인지 아닌지 OX물을 결정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그 계산기, 그 복잡한 계산기도 다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야.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놀라운 기술이다, 그치?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폰 노이만 머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다 담고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학도로서 미니멈 이 튜링 머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머리 쓰고 시간 써서 공부를 해. 알았니?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치?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스테이트야? 어디서 나와? 유저 프로그램에서 IO를 수행하겠다는 명령과 바뀌기 때문에 그래. 시스템 콜이 있었다고 파일 오픈이나 파일 클로즈나 리드 라이트 같은 거가 이기에 속해.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 파일, 너들 저기 메뉴에 MS 워드의 메뉴에 파일에 무슨 열기 가란 거 있지? 열기 버튼 누르면 그게 이거야, 그치? 아니면은 열기 말고 뭐가 있어? 저장하기인가? 저장하기,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런 게 있지? 그걸 누르는 게 이 과정이라고. 저 UI에서 뭐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드디스크가 빙글 돌아서 거기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MS 워드 파일을 라이트를 해라, 이런 뜻이야. 그게 하면 하드디스크가 끼리끼리 하면서 적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메뉴를 한번 클릭하고 그게 라이트가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은 라이트를 하고 또 금방 다른 이벤트를 처리하느냐, 그 얘기야. 전자야, 우자야? 왜 우자야? 프린트 쉽게 넣으면 프린트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지. 이게 프린트 과정이거든. 프린트 쉽게 넣고 딴짓 하니 또 금방 MS 워드가, 아니면 프린트 끝날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니 딴짓 하지.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프린트한테 입시켜놓고 자기는 와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다른 내리는 명령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처리를 안 하는 게 이 과정이지. 이렇게 해서 프린트가 한참 프린트한테 다른 하드웨어한테 데이터 트랜스퍼 프린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면은 얼마나 답답해. 컴퓨터가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꼴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그치?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테이블이야. 어디 있니? 커널 쪽에. 커널 쪽에 아까 그 그린 오, 저 리눅스 커널 쪽에 이런 테이블들이 수십 개가 됐어. 자료 구조지. 커널이, 저 테이블이 자료 구조인데 가장 무식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테이블 디바이스란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디바이스를 하나 더 장착을 하지. USB에 뭘 갖다 꽂잖아. 그러면은 그 디바이스가 인식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우측 하단에 작은 메시지가 뜨지. 윈도우즈에서. 그게 여기에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면 그 메시지가 뜨는 거야. 그래서 그 OS가 관리하는 컴퓨터 내에 있는 디바이스랑 디바이스를 여기 두 줄이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갖다 꽂으도록. 그러니까 OS가 부팅이 딱 시작되면 부팅하는데 시간이 왜 걸리냐면 그 컴퓨터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디바이스 딱 빼부를 수도 있고 더 많이 장착할 수도 있잖아. 근데 부팅 과정에서 이 테이블을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든다. 매번 부팅할 때마다. 그래서 부팅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물론 얘도 시간을 먹는 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얘가 뭐니? 링크 달리시듯이 이 양이 이제 배웠지? 이렇게 하면 더블 링크 달리시듯이 얘들은 그냥 끝이란 뜻이고 놀이란 뜻이고 그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디스크라고 쳐. 디스크라고 하면 디스크에 파일을 오픈하고 저 리드하고 라이트 하는 거 있지? 그게 여기에 메시지가 여기에 분주되게 한다고.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 헤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에 비해서 CPU나 다른 거에 비해서 무지 느리다고 본 거지. 이게 기계가 이렇게 움직였다 들어갔다 하는데 얼마나 느리겠어. 느리는데 너들이 컴퓨터 속도는 1초에 뭐 1억 번 클락이 뛰니까 이게 수도없이 막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 뒤에 이렇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 큐를 만들어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게 파일 처리를 여기 읽어주세요, 여기 라이트 써주세요, 읽어주세요, 써주세요 이런 거를 나머지를 만든다고. 그게 EQ야. Request for Disk Unit 3. Disk Unit 3번에 Request 하기를 파일에 뭐뭐뭐에다가 Operational Read 해라. 주소는 어디고? 길이는 이만큼이다. 이만큼의 만큼 헤드 디스크를 읽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야. 얘도 똑같지? Disk Unit 3번에 파일 이름이 YLY이고 Operation은 이번에는 Write를 하래. 주소는 03458 주소에 길이는 500바이트를 write를 하라는 뜻이야. 됐니? 그래서 디스크를 리드하고 write하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메시지를 줄줄이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디스크는 메시지 앞에서부터 하나씩 끄집어내서 처리를 하면 되지. 그렇게 헤드를 들어가서 요만큼 읽고 또 헤드를 요만큼 끄집어내서 여기에다가 write를 하고 이러면 되잖아. 그게 이 디바이스 테이블이야. 이해됐어? OS는 매직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수식하게 하나하나 다 처리한다. 저 이 메시지는 어디서 들어왔어? 얘들이 메시지라고 그랬지? 하드 디스크에 요구를 하는 리드 오퍼레이션과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요청을 하는 메시지야. 그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어? 발동은 어디서 됐어? 어? 어디서? 어? 아, 어디야? 좀 전에 말해줬는데. 이거랑 비슷해? 이게 IO 리퀘스트잖아. IO 리퀘스트는 메시지 형태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처리되는 것이 이 과정이고 이게 처리되지 않고 리퀘스트가 일어났고 일단 메시지 큐에 요만큼 대가 돼서 매달리는 거야. 매달려서 여기 딜레이가 왜 생기냐면 이 메시지 큐에 이속에 들어간다고. 새로 이렇게 링크 들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에 들어가 있다가 기다리는 거야. 앞에 놈들 다 처리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차례가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 IO 리퀘스트가 어디서 생긴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생기든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가, 키보드로 클릭하든가, 이 밖에서 유저가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이 메시지가 발생을 하잖아. 만드신단 말이요. 그러면 그게 커널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처리되는 거야. 1초에 이 메시지가 몇 개 발생하는 줄 알아? 수천 개 발생한다. 윈도우즈에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게 뭐임? 시스템 코어 이 주문기 들어서 이제 말을 안 한다. 기 살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인데 이 시스템 콜 위에 앱이 한 100개에서 200개 돈다고 그랬지. 이렇게 200개가 얘가 돈다는 의미가 끊임없이 이 OS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날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난 이게 이거 비슷해. 이것들을 다 모으면 이쪽에 딱 이 갈고리를 설치해서 이 앱들이 커널로 요청한 날리는 메시지를 다 훅업하면 가로채에서 까보면 이게 초당 1초에 한 만 개에서 2만 개 나온다.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들이 마우스를 한번 찍 이렇게 옮기지.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야. 동그라미 마우스를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가 동그라미를 조리지. 동그라미 그 점점 하나하나가 다 이벤트야. 그 점을 하나 받아들여야지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 동그라미를 그려낼 거 아니야. 되게 무식하지? 화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라고.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그 동그라미가 더 완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 이 메시지가 무지무지 많다. 초당 몇만 개 생길 정도. 그렇게 OS가 해야 될 일이 많아. OS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됐니? 이거 그림 이해했다, 그죠? 이해해. 앞부분에 지금 챕터 2 하고 있다. 챕터 2, 3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챕터 3공이 아주 일반적인 얘기다. 여기서 뭐 5만 개 다 나온다.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알고리즘 하나만 잘해서 또 필요하지만 이게 이쪽 과목과 저쪽 과목을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가 어딘가야 한 과목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야. 그러니까 랭귀지도 배우고, 그치? 알고리즘도 배우고, DB도 배우고, 알고리즘도 배우고 다 따로 배우는데, 디지털 로직도 배우는데 어딘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합을 하자고 됐는데 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에 대착 왔다 갔다 해? 그 시스템 버스에서 아까 그 그림 봤지?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버스에서 그 그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그림 안에서 얘기다, 그치? 예매가 거기에서 메모리와 IO 사이에 IO가 뭔데? 출력 장치인데 그래. IO 속에 뭐가 들었어? CPU도 들었고 또 IO 속에 메모리도 들었지. 그래서 IO를 한다는 거는 프린트를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하거나 그지? 네트워크 카드나 또 그래픽 카드나 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놈들이다, 그지? 그래서 그 속에 새끼 CPU가 있고 새끼 메모리가 들어있어. 이 속에 말이야.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서 얘가 이쪽 갖고 있는 버퍼가 이 속에 들었잖아. 버퍼가 메모리지? 새끼 메모리가 들었고 새끼 CPU가 들었고 얘 뭐 당연히 메모리니까 메모리 CPU 아까 DMA 라고 새끼 CPU라고 그랬지. 또 엄청난 데이터가 나간다 그지? 메모리 들었지? 또 CPU 들었고 핵도 마찬가지고 VGA 카드가 있으면 VGA 카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IO 속에는 기본적으로 새끼 CPU와 새끼 메모리가 들었다고 이해해. 그러면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그치?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한들 대용량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덩어리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프린터가 뭐 책 한 권을 찍으면 이게 팍팍 찢어서 데이터를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치? 아니면 사진 같은 그 데이터 꽤 큰 놈을 그냥 메모리에서 유지카드로 팍 넘기지. 그러면 사진이 깨끗하게 화면에 나타난다. 그럼 그 데이터를 DMA가 없으면 어떻게 옮긴다고? CPU로. CPU를 통해서 옮기는 거 명령어 낼 수 있니? 어? CPU를 통해서, 옮긴다는 거가 말로만 CPU를 통해서 옮긴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옮기는지 기억나? 이게 CPU야. 그치? 이게 메모리고, 이게 V1이라고. CPU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사진이 있어. 그 사진을 이쪽에 VGA 카드 옆 화면에 해서 이렇게 사진을 나타내봐. 어떻게 하는데? DMA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없을 때 무슨 문제 봐. 명령어 좀 불러봐. 어셈블리 불러봐. 뭐니? 뭐때? 로드 어큐뮬레이터에 메모리 주소 주소 X번 됐지? 이 주소 한번 네가 이 레지스터 주고 그랬잖아. 그치? 좋아. 어큐뮬레이터를 이게 이 주소 Y 이름 나가니? 이 두 개만 반복하면 되지? 무슨 어셈블리가 얼마나 강력한 랭귀지인데? 딱 두 줄이면 이게 저기 메모리에 있는 사진이 VGA 카드로 다 나가지? 자냐? 나가면 나가! 과정이 어떻게 되니? 메모리 데이터가 어큐뮬레이터에 들어왔다가 어큐뮬레이터가 VGA로 가지? 형? 네. 이게 사진 크기가 얼마니? 이거 가로 얼마? 이거 얼마냐? 어? 이거 얼마니? 이거 곱하지, 빨리 곱해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어? 2000 곱하기 1000, 2000 곱하기 1000 해봐. 100만 번. 100만 번 왔다 갔다 하면 사진 한 장 그려진다. 해피해? CPU가 따지도 안 하고 저것만 100만 번 하면은, 물론 뭐 1초가 안 걸리겠지만, 사진 한 장 그려진다고. 저게 DMA 없을 때 얘기야. 그치? DMA 있으면. CPU 따지하고 여기에 메모리, DMA 컨트롤러가 얘가 VGA 카드에 있는 새끼 메모리에다가 그러니까 이쪽 메모리에다서 이쪽 메모리로 직접 얘가 퍼넘긴다고. 여기 새끼 메모리다. 새끼 메모리로 하는 거는 물론 이게 그 한 척거씩 블락씩 옮겨버린다. 이렇게 옮기면 CPU는 딴 거 계속 딴 짓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뭐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어? 컨커런시 맞다. 동시 병렬로 처리하는 거. 이렇게 CPU가 처리하면서 이게 시간 축이야. IO도 계속 동시 병렬로 진짜로 쫙 하는 거야. 쫙 이렇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새끼 CPU가 있기 때문에. 새끼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동시 처리하면 속도가 두 배 빨라진다고. 두 배 더 빨라지니까. 그치? 몰랐잖아? 이거 하고 싶어서 DMA 만든 거야. 말 되니? 네. 그러면 IO 메모리랑 IO 사이에 켜지면 DMA에서 전부 다 걸려요? CPU에서는 또 걸려요? 어디? 메모리와 네. VGA 사이에는 DMA가 다 알아서 하냐고? 네. 어, DMA가 지가 다 알아서. CPU는 그걸 거기에 없다니? 어. CPU가 DMA한테 DMA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요만큼 다 해라 라고만 명령을 주고 DMA도 IO지.
새끼 CPU가 있으니까 지가 그 명령을 받아서 그 IO DMA 처리 될 때까지는 지가 알아서 혼자서 하고 끝나면 다 했습니다라고 인터럽트거든요. 나한테 하잖아. 마치 내가 이 조사 하나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강의하면서 저거 어떻게 내가 찍냐. 그치? 이렇게 나이산 조수가 이 좀 찍어줘 하면 묵묵히 찍어주잖아. 묵묵하면서. 폰은 똑같은 거야. 응? 폰이야. 어. 그 했습니다. 이제 이 진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선인데, 얘도 CPU 이선에서 뭐, 이, 얘네도 버스 시스템 버스를 쓰면 되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다. 어떡하냐? 충돌 나, 안 나? 안 나? 나? 야, 그거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어떡하냐? 나는. 나, 안 나? 나? 어떻게 문제 해결해? 이게 충돌 나. 그치? 도로에 버스가 두 대가 움직인단 말이야. 충돌 나지? 어떻게? 교통신호등 붙이잖아. 신호등 갖다 붙여놓은 거지. 어떻게? 그 교통신호등 이름이 뭐니? 스케줄러. 아니야, 스케줄러 아니야. 스케줄러를 만든 게 아니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시작하면 항상 뭘 모르고 스케줄러가 나가서 이게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 얘기야. 하드웨어에서 스케줄러 이탈을 하는 놈이 누구니? 너들 들었다. 이제 버렸죠, 그렇지? 어? 유식한 말 하나가 있어. 야, 이 단어 내가 한 3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 쓴다. 버스 아비츄레이션이라고 말 들어봤니? 이게 우리말이 뭔지 모르겠다. 번역을. 어? 버스를 얘도 CPU고 얘도 새끼 CPU가 있으니까 버스에 주소를 싣고 데이터를 싣지. 어? 얘가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버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버스를 잡는 과정이 아비츄레이션이라고. 버스를 내가 꽉 잡고 내가 데이터를 뭐 주소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주소를 보내면 이게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버스를 요 새끼 CPU들 간에 서로 경쟁한다. 동시에 서로 잡으려고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말 되지? 근데 이 새끼들이 막 버스를 잡으려고 그러면 얘가 보면 웃을 거 아니야. 지가 대장인데 대장 CPU가 봤을 적에, 그치? 그래서 누구한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 메인 CPU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떠니? 얘가 CPU를, 버스를 잡고 싶을 때는 CPU한테 그러니 나 좀 버스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허락을 한다. 그래, 내가 아시니까 이제 쓰라. 이렇게 이해하면 그때 얘가 버스 아비츄레이션을 해.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말 되지?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 아까 디바이스, 저기, 어댑터들이 있잖아. 디바이스 어댑터에는 다 버스 아비츄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야지 독자적으로 이 새끼 CPU들이 지가 버스를 쓸 거 아니야. 나이사키 만들어놨지? 컴퓨터 구조를 지금 배운다고 했니? 네. 구조 시간이 물어봐. 자, 예매 끝났다, 그치?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트럭처는 핵심이 뭐니? 자, 그리고 용량과 속도. 가, 왜 생긴? 좀 마음 같은 질문이다, 이게.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와 티프, 이거를 의견해준다. 이거를, 자, 이게 프로블럼이야. 용량과 속도와 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치? 덩치 큰 놈은 어때? 싸지? 네. 덩치 작고 작은 사람은 세기하다고 그러다, 이게. 잽싸지? 잽싸고 빠르다, 그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 비싸고 빠른 건데 둘 다 필요하다. 덩치 크고 어둔한 사람도 필요하고 체구가 작고 빠른 사람도 필요하다. 그치? 용량 큰 것도 필요하잖아.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솔빙을 했어? 해법은 뭐니? 어? 레지스터. 레지스터? 아, 맞긴 맞는데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야. 더 스마트하게 답해봐. 답이 뭐니? 캐시, 굿.
캐시가 답이다. 어떻게 캐시가 왜 하니? 캐시의 기본 프린시플은 뭐니? 어? 맞다. 아주 스마트. 캐시 메모리는 썼던 거를 또 쓸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득품 거다. 그치? 캐시 메모리의 특징은 뭐니? 지금 얘기했던 거 이외에. 어? 캐시 메모리는 뭐가 뭐 사이에 버퍼 역할을 한다. 그치? CPU와 메모리 사이에 버퍼 역할을 한다. 또 그게 CPU와 메모리 사이에 버퍼 역할을 한다는 말은 하나의 위력도 불과해. 그걸 더 일반화 해봐. 그 스페셜 솔루션이야. 제너럴 솔루션을 말해봐. 속도 차이를 극복하게 한다? 어떻게? 응? 그거 맞아.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맞는데 그 조금 더 나이스하게 일반화해서 말하라고. 당연히 자, 이렇게 스토리지를 하이라키를 흔히 그리지. 여기서 누가 캐시니? 아무데 놈이지. 여기서 누가 캐시니?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감 잡히니? 얘가 캐시니? 어? 얘가 캐시니? 얘가 캐시니? 어? 얘는? 아니지? 네. 그럼 캐시에 대한 감이 잡히니? 메모리지? 예를 들어서 여기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 밑에 긴 패키지가 있어? 예? 디스크 캐시니? Yes, no. No. Yes. 이 메모리야. 캐시니? Yes. 이게 뭐냐? 이게 캐시야. 우리가 말하는 캐시 메모리야. 캐시지? 얘는? 어? 캐시보다 더 빠르노? 레지다. 이게 캐시니?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캐시는 누구나 다 캐시인데 역할이 자기보다 더 작고 빠른 놈과 덩치 크고 느린 놈 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놈이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캐시 메모리가 캐시야. 내 메모리는 캐시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레지스터와 보다 더 빠른, 작고 빠른 놈이 누구니?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가 더 늦고 덩치 큰 놈이 누구니? 하드디스크 사이에 메인 메모리 캐시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메인 메모리는 1기가 꽂아도 첫째 시간 얘기했지. 3기가짜리 게임 이름 뭐라고 했어? 무슨 뭐? 워크래프트 3기가짜리를 돌린다고 했잖아. 1기가짜리 메인 메모리 어떻게 3기가를 올리니? 캐시를 하니까 그게 3기가짜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놀잖아. 하드디스크가 하드디스크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 메인 메모리는 캐시야. 또 하드디스크는 테이프 드라이브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캐시 역할을 한다고. 근데 그걸 캐시라고 말하지 않을 따름이야. 근데 실제 동작 원리는 캐시야. 맞지? 맞아. 그래서 캐시에 대한 개념을 잡기를 바래. 그래서 그게 캐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캐시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아까 누가 말했는데 어때? 네가 말했지. 다시 말해봐. 뭐라고? 한번 썼던 것을 그냥 잘 쓸 수 있게 꺼내는 이 친구 말이 맞다. 그치? 한번 썼던 거를 뭐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게 한번 썼던 거를 그 말이 중요한 거야. 해보자. 이게 CPU고 이게 레지스터라고 치자. 이게 캐시 메모리고 이게 메인 메모리다. 그치? 자, 그러면 레지스터가 이 CPU 요만큼의 CPU 박스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치? 이 레지스터가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아까 얘기했지. 로드 큐뮬레이터.
로드 어큐뮬레이션. 그러면은 XX 번지잖아. 그럼 XX 있는 이 번지를 어큐뮬레이션 속에 집어넣어 놨을 것이다. 현실이 없으면.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계속 XX의 인크리먼트 이렇게 하네. 하면 이거 무한 반복하면 이게 주소가 증가하면서 조금 증가하면서 계속 메모리 불러들이지? 시간 얼마 걸려? 짧게 마실래? 이 시간이 얼마 걸려 인마? 숫자로 엔지니어야 이 숫자로 이거 CPU가 메모리 읽어드리는데 시간 얼마 걸려? 어? 20나노 세컨드 메모리, 메모리 데이터 부... 20나노 세컨드 나노 세컨드면 시간 얼마야? 한 번 읽는데 그지? 왜 그래? 이 메인메모리의 속도가 20나노 세컨드 제일 비싼 게 이렇다 보통 거 얼마? 이게 60나노 뭐 이런다 60 내지나 그 중에 빠른 거가 40나노 나노 걸린단 말이야 그지? 이게 뭔가 40나노를 이 얘네 속도가 얼마니? 3기가 그렇죠. 그치? 이거 속도 차이가 나, 임마. 나노가 2에 몇 승이냐? 응? 마이너스 9승이냐? 이렇게. 기가는? 응? 몇 승이냐? 너는 그전 최근에 겪잖아. 이거 9승이야? 그럼 어떤 게 더 빠른 거야? 젊은이 더 빠른 거야? 그럼 안 되지. 무슨 소리 났다. 이게 10, 12야? 내가 보니까. 내가 다 보니까. 이거 안 되고. 이게 3성, 이제 3성. 3승인데. 이것이 이상하다. 왜? 분의 1을, 분의 1을. 분의 1을 해도. 무엇이 대학원 숫자가 다를 것이다. 아, 알았어. 이게 한 방에 안 읽히지? 너들 이거 로드 어큐뮬레이터 할 때 이거 사이클 몇 개 먹었어? 시험 봤지? 안 봤어? 거짓말 안 했는데 시험 분명히 됐어? 인스트럭션 펜지 아, 디코드 맨그 지나간 거 있었고요 또 뭐 여기 리드 뭐 이게 여섯 단계가 있잖아 기억 안 나니? CPU 명령어를 하나를 수행하는데 클럭 6개를 먹지. 색자수 봐. 그러니까 CPU가 있으면 메모리가 있을 텐데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가서 바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CPU가 명령어를 가져오고 해독해보고 내부적으로 아, 그 다음에 디코드 다음에 execute다. 그지? execute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라이트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합치면 5개 내지 6개야 그래서 명령어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6개를 먹어 6개를 먹는데 아닌데 그래도 해결 안 되나 6개를 먹으면 이게 더 6개가 떨어지잖아 60나노면 여기 10에 8승이 돼야 되는 거 나노가 2승이니까 10을 곱하면 10자로 다 떨어졌네 맞네 10에 만에서 8승 이렇게 되니? 10에 만에서 8승이어서 5자 하나 달라지네 그지? 안다는데도 답이다 여하튼 얘가 얘보다 많이 느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실제 숫자로 그래서 이거를 캐시를 요게 이제 CPU
이 캐시 메모리가 얘는 왜 빨라? 이게 얘가 적어도 얘가 가장 빠른 놈이 20나노면 얘가 10나노짜리인데 10나노짜리면 돼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recently used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캐시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얘가 요만큼을 CPU가 이게 이제 메모리 이쪽으로 주석으로 커진다. 요만큼을 읽어서 메모리에 갖다, 캐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더 빨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 이게 빨라지는데 소리. 캐시 메모리 요만큼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만큼을 갖다 놓고 읽으면은 얘들은 빨라지는데 얘가 항상 여기만 읽진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메모리를 CPU가 다시 읽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바꿔치기 해야지. 근데 기존에 갖다 놨던 이걸 없애고 얘를 갖다 집어넣거든. 얘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얘가 캐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액세스를 할 텐데 이거 갖다 놓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배로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CPU가 말이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아까 읽었던 거 또 읽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갖다 버리고 또 갖다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교체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액세스를 할 때만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여기 처음부터 터질 때 여기 좀 액세스 하다가 여기 액세스 하다가 여기 액세스 하다가 하면 캐시가 없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해하니?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거든. 레퍼런스에 어떤 지역성이 있다 이런 뜻이다.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 이런 그림이 있다. 이게 바로 이게 뭐니? 어? 시간 새로 주문? 페이지 이제 주소가 되지? 근데 뭐 그림 찾았어?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때 그치? 대충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기 정점에 찍어놨는데 이 점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시간에 한 시간에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이 여기 액세스하다가 여기서 액세스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은 액세스하지 않더라는 얘기야.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나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시간에 메모리 페이지에 어디를 찍는지를 이 메모리 여기서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어디를 액세스하냐고 봤더니 어? 이런 패턴으로 찍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CPU가 이쪽을 주로 액세스하다가 이쪽을 주로 액세스하다가 여기를 액세스하다가 이러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균일하게 액세스는 하지 않더라는 얘기가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점을 찍은 그런 경우거든. 이해되지? 그게 뭐냐면 CPU가 이렇게 한 어떤 시각에 찍는 부분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야. 그래서 요 몰려있는 부분을 캐시 메모리를 갖다 놓으면 잘 되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줄게.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 할 때 첫 번째 번지부터 끝까지 다 액세스를 골고루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떤 부분에 집중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까? 너들 컴파일러 해봤지? 컴파일러 해봤지? 컴파일러가 뭐로 구성되니?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지? 첫 번째가 뭐니? 첫 번째가 뭐니? 읽고, 묻고, 글, 그, 신텍스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Lexical Analyze라고. Lex. 두 번째, 파성. 파싱을 하지? 파서 줄일 쭉 만든다, 그지? 세 번째, 코드 제너레이션 한다. 어셈블리 코드로 만든다, 그지? 그래서, 렉스를 할 때는 젠 코드를 안 해요. 그지? 파싱을 할 때는 코드 제너레이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렉시컬 애널라이저, 그러니까 신텍스를 에러를 다 찾아내고 나서 파싱을 들어가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그치? 컴파일할 때는 아, 이렇게 렉스를 어, 그 문법을 체크를 쭉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파싱 추리를 쭉 만들고 파싱 추리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이 파싱 추리를 기본으로 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렉스와 파서와 젠코드 부분으로 세 개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 말은 결국은 CPU가 렉스 할 때는 렉스 부분을 집중적으로 액세스 한다는 얘기야, 이 코드를. 그래서 렉스 부분만 캐시 갖다 놓으면 속도가 많이 빨라질 거 아니야. 알겠지? 그게 그거를 유식한 말로 Locality of Reference라고.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캐시 메모리는 모든 세상에 있는 캐시 메모리는 다 저 Locality of Reference를 기본 철학으로 한다. 이 Locality of Reference가 없으면 캐시 메모리 형성이 안 된다. 이해했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 그래서 지금 그 이 스토리지 얘기하다가 캐시 얘기를 길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캐시 메모리는 사용했던 것을 재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 그게 recently used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것과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가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럼 반복했던 것을 재사용을 어떻게 하냐. 그 반복했던 것을 반복,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까 내가 이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locality of reference란 자연 현상이야. 그 자연 현상이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나도 비슷하다. 여기 우리 90명이 있거든? 90명이 있는데 질문을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이러진 않지. 질문을 할 때는 여기 집중적으로 한다. 그치?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해고, 그 다음에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때 올린다고. 그게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야.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집중적으로 깨는 그 대상이 캐시 메모리 와 있는 거거든. 됐니? 다 얘기했다. 자, 이건 디스크 모양이다, 그지? 이제 디스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축이 하나가 있고 이게 뭐니? 아, 이게 플라스틱 판이야. 플라스틱 판에나 뭐 위에다가 이렇게 그 우리 자성분을 받아놨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 지난주에 내가 모래 파다가 디스크 만드는 걸 가르쳐줬지. 모래 파다가 이제 디스크 만드는 걸 가르쳐줬지. 어릴 때 책 받침 갖고서 모래 그 모래 이렇게 흔들면 뭐라고 그래? 그 모래 속에 이렇게 자석 가루들이 묻어나지. 그거 해봤니? 안 해봤으면 지금 나가서 해봐. 그 자석 가루가 묻어지는데 막대 자석이거든? 그 자석 가루가, 그치? 아주 뾰족한 막대 자석인데 막대 자석을 반으로 쪼개면 또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또 생기지. 지름이 반으로 자르면 앞눈순으로 앞눈순으로 생기는 것 같아. 또 쪼갠 걸 또 반으로 쪼개면 또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지. 무수히 반복해서 쪼개. 어디까지? 눈에 안 보일 거야. 그러면 쪼개면 쪼갤수록 이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진다. 조그만한 하드디스크에 뭐 1TB를 집어넣는 기술이 너무 많이 쪼갠 거야. 그래서 그 쪼갠 자석 가루를 책받침에 곱게 갖다 붙여놓은 게 이 판이야. 그래서 그 헤드가 전자석이지? 응? 전자석이야. 전자석 갖다 대면 모래에 있는 그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줄을 서잖아. 자석 안 갖다 대면 줄을 어떻게 쓰니? 혼잡한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 마음대로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전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이렇게 줄을 쓴단 말이야. 어? 전부 다 N결 S가 됐어. 이렇게 한쪽으로 줄을 쓰잖아. 이게 뭐니? N결 S가 이게 1이야. 뒤집어진 게 S가 이게 0이란 말이야. 저거를 자석 하나에다가 한 비트를 갖다 심는다고. 8개를 줄을 세우면 한 마이크가 되지?
근데 있잖아. 그럼 한 바이트 만들었으면은 뭐 한 워드도 만들고 더블 워드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야. 디스크 만들 줄 알겠지? 다 만들었어? 그래서 그 디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이 그냥 쓰기 힘드니까 이게 가상에 줄을 긋는데 그 MP판 본 적 있나? MP판에 이렇게 줄 꺼져 있잖아. 그 끊듯이 줄을 꺼놓은 거야. 줄 꺼서 이제 이거를 요 테두리를 스테이지라고 그러고 이 테두리 속에 이걸 한 조각을 섹터라고 그래. 그래서 한 섹터를 보통 한 블록으로 잡는다. 저 크기가 얼마냐면은 0.5KB에서 큰 거는 8K, 요새는 16K 이렇게 잡는다. 16K를 한 섹터로 잡아서 저기 데이터 블록을 파일을 집어넣는다. 파일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디스크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한 축에다가 헤드가 이렇게 동시에 물려져서 암이 동시에 들어갔다 나왔단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헤드가 쭉쭉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에 보고 싶으면 내 방에 와서 내가 하드디스크 뜯어놓은 게 있어.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스피드 포스트 볼라빌리티. 세 번째로 스토리지의 이슈가 스피드, 속도. 아까 이 얘기했듯이 캐시 메모리는 무척 작고 빠르고 작다는 게 볼륨 얘기고 퍼스트 얘기라는 게 볼륨 속도 볼라틸리티는 무슨 얘기니? 이게 휘발 한국말로 하면 이게 휘발성 뭐 이런 뜻이다 그치? 휘발성이 있는 놈은 누구니? 미래 없는 놈은? 롬 바이어스 롬 또 하드디스크 전기패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거 테이프 CD-ROM 그치? DVD 이런 것들이 다 볼라틸리티가 있는 거야. 캐싱? 인 얘기했다. 캐싱? 다 했다 그치? 또. 자 그래서 캐릭터 A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 거 마그네틱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옮겼다가 캐시 메모리로 옮겼다가 하드웨어 CPU 속에서 레지스터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처리가 된다. 그 과정이고 역도 이제 거꾸로도 흐르니? 어? 이게 리드 과정이고 저쪽에서 A가 거꾸로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라이트 과정이지? 또 하드웨어 프로텍션.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다. 끝났다. 이렇게 끝났고 바이러스는 유저 프로세스다. 그게 유저 프로그램인데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유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OS를 건드려서 컴퓨터로 혼란 데이터를 난 지역부리고 이만들어 하지 뭐 그건 완전히 디스크로 포맷을 해야 될 정도로 망가뜨릴 때도 있다. 그치?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막아? 그랬더니 막는 방법도 있니? 어떻게 막아? 프로텍션을 하는데 왜 필요한 모드 오퍼레이션이 나오니? OS는 어플리케이션들의 공통부모라고 저 시간에 얘기했다 그치? 공통부모인데 그러면 누구나 다 액세스 할 수 있냐? 누구나 다 액세스 할 수 있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약간의 제약을 둔다. 그래서 양방과 상방을 구분을 하듯이 이게 어플리케이션은 뭘 어떻게 짜든 그건 유저만이야. 그것이 같이 짜도 되고 정말 스마트하게 OS보다 더 스마트하고 날씬하게 짜도 괜찮아. 근데 그거는 유저 마음이기 때문에 OS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돌다가 결국은 커널을 액세스하지. 커널한테 부탁을 하지. 부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커널 모드로서 규칙을 지켜서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럼 내가 네가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거지 같더라도 부탁을 정중하게 하면 내가 모든 부탁을 들어줄게. 이게 필요한 모드다. 그래서 위에 천안 모드와 커널의 부상한 모드로 두 개를 나눠놨다고. 말 되지? 그래서 어플이 커널한테 부탁을 할 적에
선들이 요구하는 그 포맷을 맞춰서 딱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 근데 그 포맷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치? 알지? 그래서 아, 저 그림이 아까 우리 책 저 시험 문제 1번이다. 이 바퀴 유전 모두고 소리 커널 모두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게 결국은 커널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커널을 왜 보호하니? 왜 보호해? 맞아. 커널이 중요해서 커널이 죽으면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하는 거고 IO 프로텍션은 무슨 얘기니? IO 왜 보호해? 메모리 왜 보호하면 VR 모드 지금 얘기가 우리가 좀 적어놓은 얘기다, 그치? 유전 모드가 있고 모니터 모드가 있고 모니터 모드란 게 커널 모드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똑같은 거다. 헷갈리 하지 말고 시스템 모드라고 하기도 하고. 끝났지? 그 다음 VR 모드가 여전히 이 커널 모드가 있고 저쪽에 유저버 모드가 있는데 유저 모드에서 이쪽으로 콜 하는 거를 시스템 콜이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 인터럽트라고 적어놨다, 그치? 어쨌든 이 커널 모드에서 저쪽으로 유저로 돌아가는 거를 시그널로 돌려본다, 그치? 자, 여기에 이거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다. Privileged Instru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누가 이해했어? 4부 제일 마지막에 Privileged Instruction이 무슨 뜻이니? 커널 모드에서만 실행되는 명령어가 따로 인텔 공장에서 만든 것 같다. 유저 프로그램에서는 쓰지 못하는 명령어야. 그러니까 바깥에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 유저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짤 적에는 쓰지 못하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어. 그거는 커널에서만 쓴다. 왜 그렇게 했냐? 그것도 커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라고 한다. 근데 이 명령어를 우리는 그럼 평생 몰라도 되냐? 그렇지 않다. 너들이 스마트폰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이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도 인베디드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인베디드 그 디바이스, 셋탑박스나 스마트 TV나 그치? 삼성전자감 스마트 TV 할 거 아니야? 스마트 TV나 이런 거 일을 하면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 가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또 IO protection? IO protection도 마찬가지다. All IO instructions are privileged instructions. IO를 처리하는 명령어들은 여기서 커널에서 밑에 IO들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 IO를 처리하는 것들은 다 privileged 명령어들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유저가 IO를 직접 콜하진 않거든. 항상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IO를 콜하지. 그래서 얘들은 특별한 귀족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OS 공부하고 나서는 천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귀족이 되는 거야. 상놈이 귀족이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 아닌가고. 그냥 되진 않을 거 아니야. 힘들지만 고통스럽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귀족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순서, 자, 이 그림 잘 봐. 함께 수업 27분 남았다. 이 쉐이딩 된 거, 그레이 영역으로 처진 이게, 이게 뭐냐, 그 어플이야. 여기에서 메모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끝인데, OS가 이만큼 있고, 이게 유저 프로그램이 두 개가 이렇게 하나가 장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메인에서 쭉쭉쭉 가다가 시스템 콜을 만나지, 이 시스템 콜에 얘가 뭐니? 파일 오픈이나 파일 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시스템 콜을 만나면 커널 속으로 쑥 가. 커널 속으로 쑥 가서 이게 어떤 시스템 콜인지 케이스 N이라고 했지. 시스템 콜이 한 150개에서 200개 된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이게 벡터 값으로 그냥 어떤 시스템 콜인지 보고 그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거를 가서 처리를 하고
얘기를 리턴하면 리턴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와서 시스템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거야. 시스템 콜이 어플로 보면 하나의 함수 콜이야, 그렇지? 함수 콜이라고. 근데 이게 시스템 속으로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그 특별한 함수 콜이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마무리했으니까 너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얘가 이건 알지? 이건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 할 때마다 짜니까. 이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이게 OS가 어떻게 짜졌어? 하나의 긴 프로그램이야. 20만 라인짜리 긴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인데 그 속에서 딱 살아있는 놈이 한 놈밖에 없어. 라이프가 두 개가 있다. 살아있는 놈이 스케줄러하고 버추얼 메모리 페이지밖에 없다. 그 두 개를 액티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패시브한 코드야. 다시 말할게. 이 여러분들이 다 OS라고 시작. 그러면은 요 앞에 두 친구만 지 스스로 살아서 움직여. 커널 내에서 커널 부팅을 하잖아. 부팅하면 얘들은 컴퓨터를 셧다운 시키기 전에는 지 혼자 끊임없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반복합니다. 하나가 스케줄러고 하나가 페이지거든. 스케줄러는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줄링 하는 놈이고 지가 스케줄링이 필요할 땐 스스로 일어나서 스케줄링을 해. 여기 안에 스케줄러가 이렇게 꼬물꼬물 돌려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이 하드디스크에 페이징을 하는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지도 끊임없이 살았다가 죽었다 하면서 페이징을 처리하고 나머지 이런 시스템 코드는 전부 다 그냥 너들이 아는 함수들이야. 함수들이 패시브 코드거든. 프로그램 C 코드라고. 이해돼? C 코드면 그 C 코드를 수용하는 주체가 있지. 코드가 있고, 어? 이게 함수 foo를 한다고 쳐. 그럼 여기 foo가 있잖아. 어? 이 코드, 이건 패시브 코드지. 얘는 왜 패시브 하다고 하냐면, 얘는 콜을 해주지 않으면 얘는 콜을 안 되는 놈이야. 컨트롤 흐름이 메인에 와서 foo로 이렇게 가서 foo를 foo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돌고, 여기서 다시 리턴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액티브하다는 뜻이야. 액티브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고 얘는 죽은 놈이야. 그게 이게 액티브한 프로세스가 얘는 혼이야. 근데 얘는 빈 껍데기 육신 같은 거야. 이해돼? 23g짜리 이게 농담처럼 내가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다. 액티브 프로세스와 패시브 프로세스에 대한 구분을 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콜이란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놈이야. 프로세스니까 이게 살아서 돌다가 이게 시스템 콜이란 이 코드들은 두 개 빼고 다 패시브한 코드들이야. 프로그램 C 코드란 말이야. 이 콜에서 안 들어가면 얘는 수행 안 돼. 그럼 얘가 들어가서 얘가 누가 수행해? 이 포는 누가 수행해? 메인 프로세스가 와서 수행을 하지. 수행을 하면서 포는 내주기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것도 똑같아. 20만 라인 중에서 스케줄러와 페이저 두 개 빼고는 걔들은 코드 별로 길지 않아. 한 2, 3천 라인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만 라인 빼기 3천 라인 빼고는 19만 9천 몇 라인 는 다 패시브한 코드야. 그래서 이 어플이 들어가서 이 프로세스에 직접 수행하는 코드지. 그 얘기 내가 해주고 싶어서 열린다. 이해했어? 너들이 유저 프로세스가 다 커널 속에 들어가서 커널 코드를 직접 수행한단 말이야. 이 얘기가 무지 중요한 얘기야. 어? 이해했니? 못하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 시스템 콜이지? 어플이지? 어플에서 시스템 콜을 만나잖아. 만나면 이 속으로 들어가지?
이 속에서 그냥 커널을 이렇게 지가 팍 이게 다 수정하고 지가 나와. 이 얘기야. 이 커널을 아까는 내가 뭐라고 말했니? 여기 메시지가 있어서 메시지를 또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놈이 뭔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지. 또 거짓말이야. 실제로 지가 이렇게 해서 지가 와서 봤는데 차이는 어플이 놀 때는 이렇게 이쁜 옷 입고 뭐 이렇게 파마하고 귀걸이 하고 이쁘게 하다가 요 속은 속 들어올 때는 홀딱 벗고 들어온다. 바이러스 묻었을까봐 깨끗이 목욕제하고 들어와서 홀딱 벗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나간다. 나갈 때 옷 다시 입고 나가요. 됐니? 그래서 이 속에 동시에 프로세스가 몇 개가 돌아? 200개가 돌아온 거야. 몇 개는 전체가 200개가 나오면 100개는 밖에서 돌고 100개는 속에서 돌아. 놀랍지? 이 20만 라인의 코드를 버글버글해 이 속에 프로세스들이. 그래도 총 안 나고 잘 돌아. 다음 주에 내일 모두 모레 보자.